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 아로마 TV의 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를 가지고 그 겨울철 그 노인의 피부 각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들은 피부에 피지가 전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방법, 광빛이 나게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그 시아버님이 그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시아버님 피부에 이제 각질이 막 떨어지는데, 심각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요양병원에 뵈러 갔더니, 그 요양보호사들이 그 각질을 녹이기 위해서 바세린을 온몸에 발라주셨는데도 이 각질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마사지 하듯이 해서 발랐어요. 막 손에 바세린과 각질이 막온 손에 막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 티슈를 두고 계속 각질을 닦아내면서 또 바세린을 떠서 또 전신에 발라드리고, 바를 때마다 이제 각질이 손에 굉장히 많이 묻고 바세린하고 막 엉켜가지고 옷에도 막 묻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오일을 브랜딩해서 갖고 와서 발라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에 캐리오일과 에센셜오일을 브랜딩해서 온몸에 구석구석 발라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는데 피부가 광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관계자들도 다 놀랄 정도로 피부에 광빛이 나시고 각질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경험한 것들, 또 예전에 이제 피부관리실에 근무할 때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노인 고객분들에게 적용했던 방법들, 또 피부가 많이 건조했던 뭐 친정어머님 피부 관리를 해드렸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노인의 피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노인의 피부 하면 일단은 각 겨울철 뱀껍질처럼 벗겨진다. 빨간 내복이나 이렇게 내복을 입으시면, 특히 색깔이 있는 내복을 이렇게 입었다가 이렇게 벗으시면은 거기 내복에 하얀 각질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흰색을 입었을 때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색깔이 진한 검정색이나 빨간 색깔 내복을 입으셨을 때는 막 하얀 각질이 일어나고, 특히 주무시고 난그 이불에도 각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 녹이는 방법 좀 알아보고요. 또 하나 피부 보면 각질은 생기지 않는데 꼭 소나무 껍질처럼 얼룩덜룩하게 막 갈라지면서 약간 색소를 띠면서 각질들이 막 갈라진 상태, 엄청 건조한 거죠. 그거는 각질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 단계들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도 보이고요. 또이 피부를 만지면 딱딱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만지면 부드럽잖아요, 피부가.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고 딱딱한 느낌, 질겨진 느낌, 동물의 발바닥 같은, 가죽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고, 그런 피부를 좀 부드럽고 좀 환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노화 피부의 이제 원인을 보면 일단 각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항상성, 피부 항상성이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면 오래된 각질을 밀어 올려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노인들의 피부는 이게 탈락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쪽으로 나는 땀샘도 맡게 되고 피지가 나오는 피선도 맡게 돼요. 뭐 피지도 별로 분비되지 않죠. 양이 거의가 이제 사멸된 상태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공을 막고 있다 보니까 더 피지가 나오지 않아서 더 많이 건조하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세포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에 피부가 부드럽지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딱딱해지기 시작을 해요. 보통 한 60대 중반 정도 되면은
피부 상태가 굉장히 딱딱해져서 부드러움이 별로 없어요. 예. 하지만 자외선을 받지 않는 몸 피부는 좀 그나마 부드럽죠. 자외선을 많이 받는 손이나 또 얼굴 같은 경우도 많이 빨리 딱딱해지고요. 자외선을 그나마 덜 받는 옷을 입고 차단하는 이 바디 부분은 만져보시면 부드러운 경우가 많은데, 건조해지면 많이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천연 아로마 테라피 방법입니다. 일단은 얼굴과 바디를 한 번에 다 바를 수 있는 걸 드리는 게 좋겠죠. 바디 따로 얼굴 따로 바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은. 그래서 이제 얼굴에 바르는 토너, 그다음에 에센스 영양크림을 가지고 바디도 바르고 또 몸에도 바르고 얼굴도 바르고 바디도 바르고 할수 있도록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토너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토너. 자, 비커에 물을 정제수 물을 98ml 다루겠습니다. 98ml 따르고요. 병에다 붓고 자, 위치아젤 네스포이드 2ml 넣겠습니다. 여기에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입니다.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은 각질을 빠른 속도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해줘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 죽은 각질층들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두껍게 하지 않도록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레몬글래스를 브랜딩해서 몸에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열감이 생겨 좀 더워져요. 두 방울. 라벤더입니다. 피부를 재생해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두 방울. 얘는 제라늄이에요. 제라늄이 피부를 좀 유연하게 만들고요. 피부 재생과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방울. 프랑키센스입니다. 프랑키센스는 대표적인 예가 피부의 수분을 보습을 해주는 역할,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고 피부 재생, 피부를 투명하고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방울. 토너 만들었습니다. 자, 노인네 피부에 쓰는 얼굴, 바디, 전신에 다 사용할 수 있는 토너입니다. 자, 토너 만들었고요. 자, 에센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00ml 공병 알코올로 소독해서 알코올을 다 증발시키고 빈 공병, 깨끗한 빈 공병을 준비하시고요. 자, 비커에다가 자, 캐리 오일을 마카다미아예요. 마카다미아는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한마디 피지막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노인들은 피지 분비력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피부의 피지선에 피지가 분비되지 않다 보니까 오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딱하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마카다미아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촉촉해지고 오일기가 없는 피부에 썼을 때 특히 토너를 뿌리고 쓰거나 샤워한 이후에 물기가 좀 있을 때 발라주게 되면 피부에 그 피지가 나와서 촉촉한 것처럼 피부에 막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막 피부가 갈라지고 막튼 피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마카다미아고 기미 피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칼렌듈라입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노인들이 이제 혈액순환이 좀안 되고 피부 항상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인 모르게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그 염증이 생긴 곳들은 또 긁고 하시면은 딱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칼렌듈라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요 이제 칼렌듈라 동일량 네, 따르겠습니다. 스윗 알몬드예요. 스윗 알몬드는 각질하면 스윗 알몬드. 각질을 녹이는 캐리오일이 바로 스윗 알몬드죠. 자, 스윗 알몬드도 동일량. 총 100ml를 만들었습니다. 마카다미아, 칼렌듈라, 스윗 알몬드 세 가지 캐리오일을 동일량 100ml를 만든 거예요. 조금씩 더 많이 넣고 적게 넣는 거 괜찮아요. 세 가지를 브랜딩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피부 침투력도 빠르고요. 피부에 노인들은 각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침투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피부에 남아 있어요, 오일이. 제대로 침투되지, 한 가지 오일만 썼을 때 제대로 침투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산패가 일어나면 가려워요. 긁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캐리오일을 꼭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각질이 두껍지 않아서 캐리오일을 바르게 되면 빨리 흡수돼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빨리 흡수돼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건조해져요. 이제 그런데 노인들 같은 경우는 침투가 잘안 돼요. 이미 피부에 각질층이 두껍기 때문에 그 각질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피부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캐리오일을 꼭세 가지를 브랜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00ml 캐리오일. 담고. 여기에 레몬글래스 애쉬온쇼 오일 8방울을 넣으시면 되는데, 토탈 그 건강하신 노인분들은요, 100ml 공병에 30방울을 넣으시면 되지만, 혹이라도 질환이 있거나, 조금 몸 상태가 많이 약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탈 15방울만 넣으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면 몸이 약할수록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고 힘든 것처럼 죽 먹잖아요. 그래서 이 약효 성분을 갖고 있는 애쉬온쇼이드를 사용하실 때는 그 사용하는 양을 1분의 1로 줄이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몸에서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브랜딩 하는 것은 건강한 노인들, 피부가 조금 건조한데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총 30방울을 넣도록 합니다. 자, 레몬글래스 8방울 넣고요. 8방울 넣습니다. 라벤더 7방울 넣으세요. 라벤더 7방울. 7방울. 얜 제라늄이에요. 제라늄 7방울. 7방울. 여기는 프랑키센스입니다. 자, 프랑키센스 8방울. 8방울 넣었어요. 에센스 다 만들었습니다. 에센스 얼굴, 바디 다 사용 가능합니다. 발바닥에도 아주 좋아요. 발바닥 각질이 두꺼우면 막 갈라지고 트잖아요. 그때 얘를 충분히 바르고 일회용 비닐랩을 신어요. 그리고 양말, 수면 양말 신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굉장히 촉촉해져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하셔도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림을 만들 때는 꼭 아르간 두 스포이드 넣으셔야 해요. 두 스포이드 넣겠습니다. 하나, 둘, 넣습니다. 아르간 두 스포이드 넣고, 자, 에센셜 오일 잘안 보이시죠? 이동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나요? 네. 자, 레몬글래스. 건강한 노인분들에게는 50ml 아르미 매직크림에 총 15방울 에센셜을 넣지만, 지금 현재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총 7방울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2분의 1 사용하시는 게더 안전하겠죠? 자, 하지만 15방울, 총 15방울 넣는데, 레몬글래스 4방울. 4방울. 라벤더 4방울. 제라늄 4방울 넣겠습니다. 프랑키센스는 3방울만 넣을게요. 네, 잘 섞어 주셔야 합니다. 이 크림과 오일들이 잘 섞여서 부드러운 생크림처럼 그 정도의 그 제형이 될 때까지 잘 섞어 주셔야 해요. 그렇게 섞지 않으면 이 물과 기름이 이 제형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다 분리돼 버려요.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이 잘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에 발라지면 원액이기 때문에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수분 베이스인 아르미 매직크림과 이 오일과 충분히 섞여서 제형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꼼꼼하게 저어줍니다.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 같습니다. 네. 네, 보이세요? 네. 생크림 케이크처럼 보이시죠? 얘가 이제 크림 다 만들었습니다. 놔두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토너예요. 토너는 사용하실 때마다 흔들어서 얼굴에 뿌리게 하시고, 자, 에센스. 이 토너를 뿌리고 나면은 이제 토너 물이 이게 얼굴에 다 묻어 있는데 대충만 이렇게 툭툭툭툭 두들겨요. 막 얘를 완전히 흡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오일을 침투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과 오일의 밸런스가 맞춰지면 침투가 더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토너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뿌려. 이렇게 뿌리고 충분히 뿌린 다음에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칙칙 차면은 충분히 얼굴 전체에 이제 이 토너가 묻혀집니다. 그 상태에서 자, 에센스를 요 정도 보이시죠? 한 스포이드는 스포이드의 2분의 1 정도 됩니다. 보이세요? 색깔 보이시죠? 반 정도. 네. 요 정도 손바닥에 덜어서 이 토너가 지금 피부에 묻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일과 토너와 함께 섞어서 눈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러빙을 해요. 목까지 충분하게 러빙해서 흡수를 시켜요. 완전히 흡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남겨놓고 크림을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요 정도. 한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 정도면 얼굴에 충분히 목과 얼굴에 다 바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섞어서 이제 눈 감고 러빙해서 흡수시키면 쫙 흡수돼요. 근데 너무 빨리 이제 오일을 많이 썼을 경우에는 좀 당겨요. 오일 성분들이 빨리 침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림을 발라내고 당기면 당길 때 조금만 더. 맨 처음에 바를 때는 그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발랐다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콩알만큼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한번더 발라주면요. 안 당겨요. 아무리 건조한 피부여도 당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이렇게 토너와 에센스와 영양크림을 얼굴에 발라주시고, 자, 몸에는 드시면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움직임이 좀 자유로우시다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꼭 입욕을 하고 주무시고요. 아침에 입욕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녁에도 입욕을 하시고 아침에도 입욕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레몬글래스, 라벤더, 제라늄, 프랑킨센스를 각각 와인 10ml에 각각 두 방울씩 떨어뜨리고 욕조에 풀어서 한 15분 정도 전신을 담그시고 그대로 나오세요. 이렇게 비누칠하지 말고 건조한 몸에 비누칠을 하시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 그냥 맹물로만 샤워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욕을 한 15분 정도 하신 다음에 나오자마자 헹궈내지 말고 그냥 물기를 대충만 털어내시고 이 오일을 발라주세요. 물과 함께 이 오일 다섯 스푸이드를 가지고 전신에 골고루 펴 바르세요. 자, 그럼 발바닥, 손바닥, 뭐 목덜미, 그다음에 등, 허벅지 막 군데군데 무릎, 특히 팔꿈치인데 많이 건조하시잖아요. 이런 곳에 꼼꼼하게 다 발라주세요. 자, 그러면 보호막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 캐리오일들은 각질을 녹이기 때문에요, 건조하지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각질도 안 일어나요. 뱀껍질 벗듯이 그렇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오일을 대주시면 아침 저녁 바르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입욕하기가 불편하시면 꼭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신 다음에 물기를 대충 털어내시고 이 오일을 아침에도 발라주시면 굉장히 촉촉해요. 젊은 사람들처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저녁에 요구하셨을 때도 깊은 숙면을 들 수가 있어요.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에센셜 오일 네 가지를 가지고 입욕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오일을 바디 오일 만들어서 몸에도 바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토너와 이 크림을 몸에 발라도 되는데 사실 아기들은 크림을 발라도 사이즈가 작으니까 오래 쓰는데 이제 성인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있으시니까 요거 몇번 바르면 없어져요. 그래서 들쑤시면 오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과 함께 섞어서 흡수를 하면요, 이게 묻어나지 않아요, 옷에. 근데 바싹 마른 피부에다가 이 오일을 바르게 되면 옷에 다 묻어나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피부가 건조하시면 더더욱 흡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꼭 샤워하시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 바디 오일을 발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노인분들을 위한 피부에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환자들을 위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 보면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또 질환도 있으시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버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질이 막 떨어지고 할 때. 오일을 발라서 그 각질을 녹이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질이 너무 심해서 목욕도 못하겠다, 목욕을 시키기가 어렵다, 움직임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면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각질을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레몬글래스 필링이 있고요. 하나는 오일을 바르는 방법인데 두 가지를 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비커입니다. 바디 전신에 레몬글래스 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의 양이 좀 많아야 되겠죠. 자, 정제수입니다. 근데 노인들이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따뜻한 온수기 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온수기 물을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마른 분들이시면 한 50ml 정도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고, 물이 오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38도 정도 정수기 물이면 괜찮습니다. 피부에 닿았을 때 화상 입지 않을 정도의 따끈한 물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이즈가 좀 크신 분들이라면 물의 양이 한 100ml 정도가 필요합니다. 평균 한 50ml 정도 필요하니까 50ml. 한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고요. 물의 양은 상관없이
레몬글래스 양은요, 한두 방울, 두 방울 네, 사용합니다. 절기에. 한 방울, 두 방울. 자, 노인들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노인들을 각질을 녹일 때는 조금 양을 뭐네 방울 이상 사용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침상에 누워 계신 환자들이실 경우가 많고 몸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유황보호사가 떠먹여야 될 정도고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라면 한두 방울 정도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즈 아시죠? 거즈. 거즈를 여러 겹을 접으셔야 돼요. 한 겹은 조금 부족하니까요. 한세겹 정도 제가 지금 접었어요. 세 겹을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어떤 사이즈를 보셔야 되니까 요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세 겹을 지금 세 겹을 했고 얘세 겹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네모나게 이렇게 접으세요. 접어서 이 레몬글래스 브랜딩된 물 따뜻한 38도 온수물을 이렇게 짜요. 꼭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촉촉할 정도 해가지고 그냥 닦아줘요.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닦아주면 돼. 팔꿈치도 닦고, 온몸에다가 물이 차가우면 추워요. 그러니까 38도 정도 온수기 물로 온몸을 다 닦아요. 무릎이나 다리 같은 것도 닦고, 발바닥도 닦고, 다 닦아줘요. 이제 다 닦아 물기가 없으면 또 찍어가지고, 또 찍어서 또 발라줘요. 예, 팔도 바르시고. 뭐 등도 옆으로 눕혀서 등에도 발라주시고 또 앞부분에 또 바르시고 될수 있으면 저기 발바닥 발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오는 게 낫겠죠. 말단 부분부터 닦아주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상체는 손 먼저 닦아주듯이 이제 그 환자가 손바닥에서 이 온도를 느껴야 놀라지 않거든요. 먼저 심장부터 하게 되면 아무리 따뜻해도 놀랄 수 있으니까 하체는 발부터 발바닥부터 닦아서 올라오시고 상체는 손부터 닦아서 이제 골고루 온몸에다가 다 닦아줘요. 그냥 닦아줘요. 닦고 바로 그냥 타올 이렇게 이불을 덮으셔도 괜찮아요. 이불에 묻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큰 타올 같은 거 덮어서 덮어가면서 이렇게 빨가벗겨놓고 다 벗겨놓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려놓으시고 한쪽씩 다리 바를 때는 다리 한쪽만 내놓고 발라주고 닦아주고 이쪽 왼쪽 다 닦았으면 오른쪽만 내놓고도 닦아주시고 또 상체도 이렇게 가려가면서 닦는 부위만 내놓고 닦고 덮어주고 이렇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다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에 있는 각질들이 거의가 녹아요. 근데 조금 따뜻해지면 열 난다고 할게 더워요. 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레몬글래스는 열감을 만드는데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오래된 각질을 밀어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글리콜린산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레몬글래스 필링을 환자들에게 각질 제거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오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레몬글래스 필링한 피부 위에다가 오일을 마사지 하듯이 그냥 발라요. 사실 환자들은 대부분 침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요, 근육에 힘이 별로 없어요. 근육을 만져도 근육인지 살인지 잘 몰라요. 그 대부분 딱딱하지도 않고 뭐 물컹물컹한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 좀 찔겨 있어서 근육 같진 않아요. 그 인대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마사지 하는 거 되게 어려우니까 오일을 발라서 피부 마사지 하듯이 꼼꼼하게 발라서 그냥 흡수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침상에 계시는 환자분들 또 노인분들을 위한 각질 제거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좋아요 꾹 눌러주고 나가세요. 네,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